새벽은 언제나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처럼 배달 소년이 가쁘게 몰고 오는 새벽과 우유 배달 부인이 전해주고 가는 우리들 새벽은 부피가 그득합니다. 열두 쪽마다 잉크 냄새가 가시지 않은 아침 신문 갈피를 펴면은 간밤의 뉴스 말고도 동네 새 미장원이 생겼다느니 책 한지를 반값에 판다느니 하는 요란한 전단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부턴가 사라진 우유병 대신 종이팩에 든 우유가 식구수마다 쌓여 현관을 지키듯 놓여있는 우리들의 새벽. 마치 종이들이 열어놓는 듯한 우리들의 새벽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던 10여 년 전 화장지라고 결코 부를 수 없던 우리들 아침 변소에서는 화장지 대신 엄마 신문지 주워 하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고 또 그만큼 더 거슬러 가면 시멘트나 비료 겉포대에 실밥을 뜯어내고 속종이를 정성스레 잘라 만든 단 한 권의 연습장이나 공책에 우리들 국어와 산수, 사회와 자연 시간이 돌가루 냄새와 비료 냄새와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귀한 종이를 함부로 자를 수 없어 손톱으로 눌러 접은 뒤 침을 곱게 발라 잘라 아꼈으며 시험지나 신문지를 두 손으로 부벼 부드럽게 한 뒤에 코를 닦곤 하던 그때 골목마다 깨진 병이나 파지 삽니다라던 고물장수의 외침에 솔깃해져 헛간이나 광을 들춰보던 우리들 소년기 그 기록돼 있지 않은 파지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금방이라도 바스락 조각 날 듯 다리미에 탄 듯 파랜 이 신문. 고작 앞뒷면 한 장짜리에 불과하던 하루치 이 신문 속에 30년 넘은 세월에 빛바랜 그때 우리들 삶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기봉 국회의장 당선 소식과 함께 정치 또는 국제 소식에 실려 있고 한쪽 귀퉁이에는 쌀 한 대가 얼마, 마른 장작 한 관 얼마 하는 물가 동향이 실려 있는가 하면 1954년 어느 날 한 장짜리 신문에는 골목 어귀 판잣집 변소 철거를 놓고 다툼 끝에 임신 7개월인 동네 부인이 구속됐다는 얘기가 떠들썩하게 실려 있고 몇십만의 전량농가, 얼어죽고 굶어죽고 보관 먹고 숨진 사람들 얘기 등 허허로운 기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금이사 신문마다 하루 12페이지를 찍어내고 있지만은 하루에 4페이지짜리 신문이 등장한 것은 1955년이 돼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해 종이 생산은 2만 톤이 고작 작년 한 해 276만 톤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던 참으로 한심하던 종이 문화시대. 그래서 어느 책 하나에 종이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1700년 전 중국 땅의 낙양직과 고사가 우리 땅에 되살아난 듯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면 의례의 신문지였고 헌신문지는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지금은 군고구마도 얼추 좋은 봉투에 담아주지만 뒷살을 팔아먹어야 했던 그때 쌀봉지는 신문지기의 십상이었고 구멍가게 외상 기장도 신문지 여백에 했고 보통 가정의 벽지나 천정 도배지도 의례의 신문지 아이들 책포장이나 습자 연습지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의 가장 오래된 화장지도 바로 신문지였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는 본 사람도 드문 그때 웬만한 음식점이나 관공서 변소에는 철사로 만든 고리에 잘게 잘라진 신문지가 걸려있기 마련이었고 그 뒤 종이 사정이 좀 나아졌을 때도 습관적으로 낡은 소설책이나 해진 서양 잡지책이 그 철사고리에 걸려 우리들 화장지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헌신문지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헌신문을 채곡채곡 모아 헛간이나 광에 들여놓곤 했는데, 지금도 갱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갱지 원료로 기니 쓰이는 헌신문지 살아다니는 고물 장수들이 옆판을 걸고 헌신문지나 파지 삽니다라고 외치며 동네를 다니면은 어머니 몰래 헌신문지를 들고 나가 엿을 바꿔 먹다가 경을 치곤 했었습니다. 지금 40대들의 기억에 자두꼴로 남아있는 세검정. 우리나라를 방문한 널레스며 고딘디엠이며 하는 외국 손님들이 경무대로 이 대통령을 방문할 때 세종로변에 환영 행사를 나간 길에 의례의 원족을 겸해 걸어가곤 했던 세검정은 자두와 함께 조선종이로 불리던 그 유명한 당나무 한지가 생산되던 명소였습니다. 팽이채로 쓰이곤 하는 당나무를 베어 닭껍질을 벗긴 뒤 그 껍질을 잘 벼르고 다듬어 말린 다음 드럼통 가마솥에다가 삶아 펄프를 뽑고 나서 그 삶은 닭껍질을 바위 위에 놓고 방맹이질을 한 뒤에 물에 풀어 김을 뜨듯 한 장 한 장 떠내면 고운 한지로 말려지곤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마치 명절날 입기 위해서 고리짝에 고이 간수해두는 한복처럼 겨울을 앞두고 1년에 한 번 개비해야 하는 창호지 문 바르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나 새 창호지를 바른 문도 아이들 장난에 성할 날이 없어 모서리마다 빼꼼하게 구멍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찢어진 구멍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양말을 돌돌 말아 막았고 벽지조차 못 바른 토담벽에서 나는 한기는 천정에 매단 메주가 뜨면에는 열이 누겨져 겨울은 그런대로 포근했습니다. 종이가 귀하고 책이 귀하고 그래서 읽을 거리가 귀한 그때 아이들에게까지 종이 몫이 있을 리 만무였습니다. 할머니 얘기 듣는 것으로 동화책을 대신했고 책보자기 속에는 대물림할 교과서 몇 권과 공책 하나 그리고 몽당연필이 고작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필기 대신에 창밖에 참새떼와 경쟁이라도 하듯 책 읽는 소리로 요란했고 글자는 눈으로만 읽혀 국민학교 2학년 아이들 가운데는 읽을 줄은 알아도 제대로 쓸 줄을 아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몇 해 다녀도 아이가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쓴다고 선생님한테 회초리라도 맞고 오면 자신이 까막눈인 것을 먼저 한으로 떠올리는 아버지는 말없이 비료 포대를 뜯어 두툼한 공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풀풀 일고 비료 냄새가 가시지 않은 비료 포대, 시멘트 포대가 고작 훌륭한 연습장이 되었던 그때. 삼촌이 면사무소에서 다니는 아이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연습장이 떨어질 만하면은 삼촌은 공문용지로 다 쓰고 난 인쇄지 한 묶음을 자전거에 싣고 왔습니다. 한쪽이 인쇄되지 않은 이 종이는 뒷면이 최고급 공책 연습장이 되었고 인쇄가 희미한 곳의 앞면에도 연필에 침을 발라 써나갔습니다. 삼촌이 갖고 온 연습종이는 마실라온 동네 아줌마들도 탐을래 의뢰의 몇 장씩 얻어가 면사무소 종이는 온 동네 아이들 연습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그 자기 아버지가 그때 읍사무소 다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화보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화보를 잘라가지고 연습지로 그 뒷면을 이용하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주로 그 삐라가 이렇게 발달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삐라를 주워다가 연습지로 또 사용한 예가 있었죠. 삼촌이 가져온 종이는 또 아버지의 살림 비망록으로도 기묘하게 쓰여지곤 했습니다. 종이가 너무 크면은 절반을 접어 가운데 침을 발라 곱게 자른 다음
옆집 도리아범 품삯도 계산해 놓고 올 가을에 갚을 장리쌀 계산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쓰고 뒤로도 쓴 종이는 그대로 버려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교 숙자 시간에 한산섬 밝은 달을 얇은 습자지에 쓰는 아이들은 몇 안 되는 부잣집 애들뿐이었고 앞뒤 인쇄되고 연필로 쓴 종이나 신문지에 묵으로 몇 번씩 습자 연습을 했고 또 다 쓴 연습장이나 공책은 마루에 걸터앉아 햇살을 아까워하던 어른들 봉초담배 마리로 쓰여지곤 했습니다. 담배를 썰어서 봉추가 나왔지 않아요? 그러나 담배도 이제 그때는 지금같이 풍부히 사도 못 오고 배급제도로 참 우리가 몇 봉석 타다가 먹기는 먹었어도 또 조이를 또 구이한데 조이들 이제 또 가서 장애가 사와야 하고 그러니까 그 돈도 모지래 그래서 이제 아까 참 노트 저 아들 그 자키장 같은 거지도 사다 쓰고 신문지도 뜯어 쓰고 그러다가 이제 산에 가서도 그것도 모지에 막아서 아까 같이 나뭇잎으로도 몰아서 먹고 그랬었어요. 다 쓴 공책은 결국 아버지 봉초담배 종이로 없어지고 말지만은 이웃집 형한테 물려받은 교과서는 또 동생들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교과서는 잘 간수했다가 또 대물림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책을 물려받으면은 딱지를 만들거나 다른 데 쓸 곳이 많지만은 눈 딱 감고 감춰놓았던 하얗고 빳빳한 무근의 달력을 꺼내 책 겉장을 쌌습니다. 책 겉장을 싸고 남은 달력이나 빳빳한 미군 종이는 또 할머니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종이봉투로 만들어져 고급 샌베이 과자 봉투로 팔려나갔습니다. 딱지 종이 만들기도 귀했던 종이. 그래서 손수건이 있을 리 만무했던 그 시절. 코 닦는 데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류 신사였고 그저 손가락을 집어 코를 잡았고 숙달된 아저씨는 한 손가락으로 처리하고는 담벼락이나 볕단에 쓱쓱 문지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60년대 초 이른바 넝마주의라고 불리우던 폐품이나 휴지 줍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골목골목 쓰레기통에서 모아온 폐지는 폴프로 다시 재생돼 그때까지만 해도 고급 양지인 갱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말똥종이라 불리던 마분지가 생산돼 앞은 하얗게 맨들맨들하고 뒷면은 누렇고 거칠한 마분지는 책표지나 아이들 도화지로 쓰였고 줄기가 있는 당나무로 만든 허들의 선화지는 시장에서 고급 포장지로 쓰여졌으며 갱지는 인쇄용지로 기묘하게 쓰이던 시험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돼버린 잉크 등사기. 롤라로 검은 잉크를 묻혀 촘촘한 천 위로 밀어대던 이 등사기는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중요한 인쇄 매개물이었습니다. 기름이 먹여진 원지를 가리방이라 불리던 철판 위에 놓고 한겨울에도 곱은 손을 호호 불며 학교 선생님들은 밤낮으로 시험 문제를 철필로 긁어댔습니다. 그리곤 몇십 명 반 아이들 일제고사를 위해 깨진 유리판 위에 등사 잉큐를 풀어 한 손으로는 놀라를 밀고 고무를 낀 다른 한 손으로는 시험지를 한 장 한 장 빼내다 보면 선생님들의 어깨는 쉬 뻐근해지고 손등에는 잘 지워지지 않는 콜탈 같은 잉크가 곧잘 묻어나오곤 했지만 선생님들은 시험지라서 남에게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그 인쇄를 전부 원지에 의존했으니까 학생들 중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는 시험지를 늘 봐야 하니까 원지를 끄지 않을 수 없고 옛날 원지는 그냥 그 질이 안 좋아가지고 종이 갱지도 안 좋으니까 하나 가지고 잘해야 잘 정성들여 박으면 한 150장 정도 그러고 나면 또 시커머지니까 다시 꺼내야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대로 방을 하나씩 만들어주기란 상상조차 못했던 시절. 어느 집이나 관연한 딸아이의 분방은 가장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를 부릴 만한 집에서는 큰 방 하나를 칸으로 막거나 부엌방을 덧내 방을 만들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천자문인이 대학 소학을 뜯어 벽에 한 장 한 장 바르면 그런 대로 묘한 모자이크가 돼 보이기도 했고, 28 청춘이 돼서야 비로소 제 방을 갖게 된 딸아이는 그 오붓한 공간에서 꿈같은 내일을 꾸립니다. 지금이야 붙박이장이며 간이 옷장 하나쯤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지만은 캐비넷이나 개인 옷장은 꿈도 못 꾼 그때, 나무로 된 긴 옷걸이를 천자문으로 바른 벽에다가 못질을 해놓고 밤이면 옷걸이를 덮을 화대포를 만들려고 영어로 sweet home도 수놓고 춘향이 그네도 한뜸 한뜸 정성스레이 수놓아 갔습니다. 또 동네 학교 쪽 친구에게 빌려온 무정이니 청춘 극장이니 하는 소설책하고 집 식구들이 다 돌려본 신문의 연재 소설을 오려 매일 이어 만든 소설책으로, 비록 한문책으로 도배된 방이지만 비밀스럽고 꿈 많은 시절을 꾸려갔습니다. 그때가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막내 고모와 큰 누님들의 청춘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빌려온 소설책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불쌍해 눈이 부도록 눈물을 찍어내던 그때. 그리고 책 하나가 온 동네를 돌고 돌 정도로 귀해 누구나 책도둑은 도둑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얘기하던 그때. 그리고 지금 한 해 1억 5천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와 읽을 거리가 없었다는 시절이 전설처럼 돼버린 오늘.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은 방에 쌓인 그림책과 동화책에 질려버렸고, 옛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도화지보다 더 희고 매끄러운 종이를 토해내는 복사기. 그리고 연습장마저 인쇄돼 나와 공책이 없어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우스개로 알아듣는 아이들은 부드러운 티슈 화장지를 뽑아 쓰는데도 능숙합니다. 또 공중 화장실에도 일회용 손수건 종이가 등장했고, 두루마리 화장지도 변두리 골목 리어카에 원 없이 쌓여 있고, 사과 하나도 따로 포장하며 아깝게만 느껴지는 꽃무늬 포장지가 그 거끄럽던 손화지 포장을 대신하고 있는 오늘. 해방 당시만 해도 우리 종이사장이라는 게 형편이 없었습니다. 선화지라고 해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인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종이에다가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 출판 양도 보잘것 없었고, 또 종이사정이라는 것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휴지에서부터 고급 인쇄용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종이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출판만 보더라도 이러한 종이 문화의 발전에 힘입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80년도와 최근의 출판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80년도에는 2만여 종에 6,400만 부밖에 발행을 못하던 것이 작년에는 3만 7천 종에 1억 5천만 부를 발행을 해서 세계에서도 출판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깨 한옵 담겨있는 깔때기 종이도 좋은 화장지였고, 면소에서 어렵게 얻어다 쓴 이면지도 침발라 곱게 잘라 썼으며, 냄새 풀풀 일던 비료 포대를 잘라 우리들의 꿈을 적고 싶어하던 그때. 그때는 우리들 삶의 갈증 시대였습니다.